나는 오늘부터 짝사랑하던 선배와 한 집에서 살기로 했다. 미안. 엎어버렸네. 여러 명이 함께 사는 이 쉐어하우스에서. 네, 선배. 가영아, 너 자취방 구하는 중이야? 아, 네. 괜찮으면 우리 집은 어때? 네? 다짜고짜 우리 집은 어떠냐 묻는 이 남자는? 내 첫사랑이자 동아리 선배다. 졸업하고 각자 바쁘게 살다 간만에 연락해서 같이 살자니 당황스러웠는데. 야, 와인은 무슨 와인이야. 소맥 하자. 내가 테슬라 한 토 기가 막히게 타거든. 인정. 음악도 좀 힙한 걸로 틀고. 틀고. 여러 명이 함께 사는 쉐어하우스 얘기였을 줄이야. 쉐어하우스에 뉴페이스가 들어온 것을 축하하며. Cheers. Cheers. 하재진, 25. 아이돌 연습생을 하다 현재 작곡가 준비 중. 아, 좋다. 윤초이, 25. 예고 동창. 한때 아이돌로 데뷔했지만 그룹명마저 모를 정도로 폭망. 소리 소문 없이 해체 후 유튜버로 전향. 사실 졸업 후 처음 봤다. 나도 한 잔 줘. 권현민, 28. 대학 동아리 선배. 아이돌 준비를 하다가 지금은 대형 소속사에서 잘나가는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 중. 자, 빈잔들 채워주시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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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에서 흔히 보기 힘든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이 쉐어하우스는 조금은 특별한 입주 조건을 지니고 있다. 음악인들을 위한 쉐어하우스를 모토로 연주와 작곡을 위한 작업실, 만든 곡을 녹음해 볼 수 있는 녹음실,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악 감상실 등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들이 쉐어하우스 안에 마련돼 있고, 그에 따라 음악을 하는 사람들만이 이 쉐어하우스에 입주할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현민 선배와 내가 속한 동아리 뮤즈 선배 중 한 명이 이 쉐어하우스를 만들었단다. 후배들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음악을 했으면 한다는 그런 아름다운 마인드로. 어떤 선배인진 모르겠지만 그 선배 복 받으세요. 다녀왔습니다. 자, 우리 쉐어하우스의 마지막 멤버 들어오십니다.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오늘 환영파티 한다니까. 일이 좀 늦게 끝나서요. 쟤는 공성, 나이는 23. 아, 아이돌 준비 중. 소속사 지원이 적어 숙소가 따로 없어서 이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지. 내가 데려왔어. 이전 소속사에서 같이 연습했거든. 아, 남가영이에요. 네.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이거 필참인데? 별로 끼고 싶진 않아서. 재밌게 노세요. 뭐야? 원래 저렇게 비호감이야? 원래 그렇긴 한데 오늘따라 좀 심하네. 뭐야? 많이 피곤했나 봐. 오늘은 일단 우리끼리 축하하자. 그럴까요? 짠! 좋아하는 선배가 있고 음악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설레는 마음으로 입주한 첫날. 나는 첫 단추를 아주 조금은 잘못 채운 기분이 들었다. 초이야, 아이스크림만 사가면 돼?